와, 플래시 모셨습니다. 예. 아, 여기도 팬분들이 여기 페도라, 페도라예요, 페도라. 아버지세요? 아버님이세요? 이지 씨 아버님, 아버님이세요? 아, 잃어버린 딸을 찾는다 지금요. 아,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플래시 일단 한 번씩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 나오나요? 맞나요? 3번. 네, 3번, 3번입니다. 3번. 켰어요, 켰어요. 자, 아, 자, 아, 야, 야, 나온다! 자, 한 번씩. 네, 안녕하세요. 플래시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지. 예지다. 안녕하세요. 플래시에서 리더와 랩을 맡고 있는 나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래! 네, 안녕하세요. 플래시에서 보컬과 막내를 맡고 있는 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렇지. 네, 안녕하세요. 플래시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수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수아씨. 아, 근데 진짜 플래시 하면은 뭔가 지금 힐링돌, 희망돌이라고 그동안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또 다른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번에 앨범의 지금 컨셉이 완전 180도 바뀌었습니다. 네, 네. 어떤 컨셉으로 들어오신 거죠? 저희가 약간 펑키한, 펑키 섹시? 네. 네, 펑키 섹시한 컨셉으로 들어왔는데 아직 네, 네.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들려드릴 네.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사실 컨셉이 바뀌었으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밝게 웃고 막 그런 거 했을 텐데 사실 이 컨셉이 그렇게 바뀌다 보면은 계속 웃을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웃으면서 하다가 이제 표정을 이제 뭐 약간 섹시하게도 하고 눈빛도 네. 뭐 이렇게 좀 다르게 해야 되니까 자꾸 예전 버릇이 나와서 네, 자꾸 웃다가 네. 다시 이게 아니지 그러고 네, 웃는 게 이렇게 웃음을 찾는 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럼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발랄하게 웃고 네. 좀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때 당시 큐! 자, 그러면 2번 컨셉 큐! 와, 이렇게 바뀌었지. 이게 연습도 해야 돼서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새로운 컨셉이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멤버들이 생각할게. 혹시 보시기에는 누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나래 씨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나래 씨가 최강 동안을 그동안 맡았는데 이제는 그 타이틀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나래 씨가 또 굉장히 이뻐져서 또 나래 씨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나머지 멤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나래가 되게 귀여웠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미지 변신을 제일 많이 한 멤버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 고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고은 씨, 아니 고은 씨 할 말이 없으면 플래시 씨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거 이제 끝나고 한번 좀 듣는 식으로 이거 안 들으면 서운해요. 네, 그리고 예지 씨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장 우리끼리 얘기할 때 가장 어색하다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예지 씨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네. 제가 제일 어색해요. 스스로 가장 어색하고. 아, 오늘은 근데 원래는 예지 씨가 인터뷰를 하다 보면 얼굴이 빨개졌는데 오늘은 안 그렇네요? 네, 아 점점 빨개지고 있습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나래 씨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어색한 멤버. 솔직히 전부터 친구들이 그렇게 막 귀여운 그런 거보다는 약간 이런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네. 어색한 멤버는 없는 것 같아요. 고은 씨는? 네, 전. 네, 자. 성대모사일까요? 네, 플래시 그건 사랑해주세요. 그걸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수아 씨는. 저도 딱히 어울리지 않는 멤버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이 질문을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으니까 우리 또 고은 씨의 개인기 하나 가고 바로 무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짱구 성대모사 한번 할게요. 아, 성대모사. 와! 얼굴 가려주세요. 네, 옆에서. 네. 플래시 사랑해주세요! 시험감을! 아, 좋습니다! 고은 씨를 위한 선물이 있어요. 우리 또 팬분께서 직접 사진을 저는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이렇게 네.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여기도 요즘에 이렇게 출력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걸 일단 한번 받아주시고 이거는 저희 매니저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키 겁나 크다. 와, 야, 부럽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그 플래시의 노래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운 컨셉으로 돌아온
노래죠. 어떤 곡인지 좀 소개 좀 먼저 해주세요. 네, 저 이번 신곡 네. 타이틀곡이 립밤인데요. 립밤은 이제 바르는 립밤이 아니고 입술의 네. 립과 폭탄의 밤의 합성으로 약간 입술 폭탄? 입술 터뜨리겠다. 아니요. 네,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네. 이제 입술 폭탄, 키스 폭탄을 주겠다라는 약간 귀엽지만 과감하고 도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 플래시 또 컨셉과 180도 다른 무대라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무대 함께 감상하시죠. 플래시 립밤!